비가 많이 오는 날, 한 청년이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어요. 이날은 알바가 끝나면 고향집에 가기 위해서 비행기를 타야 하는데 비가 너무 많이 오는 거예요. 근데 함께 알바를 하던 친구가 공항까지 차로 바래다 준다는 거예요. 내가 차로 공항에 바래다 줄게. I'll give you a ride to the airport. 비 오는데 차를 태워다 준다니까 얼마나 고마워요. 그래서 이렇게 대답했어요. 너무 고마워. 그럼 너무 좋지. 영어로 어떻게 할까요? Thank you. That would be great. 그렇게 공항에 도착했어요. 근데 저 멀리서 깔끔하게 정장을 차려입은 한 남자가 뛰어나오면서 이러는 거예요. 도련님, 돌아오셨군요. 아까부터 회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알고 보니까 이 알바생은 재벌 2세였던 것이었어요. 그 알바생은 예의 있게 이렇게 말합니다. 실장님, 5분만 주시겠어요? 역시 배운 청년이죠.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Would you mind giving 5 minutes? 그리고 그의 정체를 알아버린 동료는 전화번호를 물어보는데 전화번호 줄래? 영어로 어떻게 할까요? Would you like to give me a phone number? Would you like to give me a phone number? 지난 시간에 would는 마음을 헤아리는 말이다 라고 했는데요. 오늘은 좀더 헤아리는 연습을 해볼게요. 영국 보딩스쿨에서 친구들이랑 조금씩 친해질 무렵에 한국에서 큰 소포가 하나 왔어요. 당연히 영국 기숙사에서는 한국 음식을 전혀 찾아볼 수 없었는데 한국에서 온 소포를 열어보니까 그 안에 각종 라면과 통조림 반찬들이 가득 있는 거예요. 부모님이 한국에서 한국 음식 못 먹을까봐 영국으로 보내주신 것들이에요. 한동안 영국 음식만 먹다가 그걸 보니까 너무 반갑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소포를 열어볼 때 마틴이라는 친구가 옆에 있었는데 마틴이라는 친구는 100% 영국인의 동아시아의 어떤 문화를 굉장히 흥미로워한 친구였어요. 그래서 제가 소포 안에서 꺼낼 때마다 얘기해줬어요. 이거는 김이야, seaweed. 이거는 깻잎이야, gorilla leaf. 이렇게 얘기해주면 마틴은 I see 이러면서 굉장히 재밌어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병에 담긴 오징어 젓갈이 나왔어요. 그냥 병에 한국어로 오징어 젓갈이라고만 써 있었거든요. 그래서 마틴이 그게 뭔지 감도 안 왔나 봐요. 그래서 한참 병을 들여다보더니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What are these? Earthworms? 이것들 뭐야? 지렁이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상황을 그냥 지나칠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대답해 줬어요. 지렁이야. 제가 생각하는 영국 애들의 가장 큰 장점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굉장히 창의적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모험심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새로운 것이 나타나면 다 해봐요. 일단 해보고 봅니다. 지렁이가 맞다고 했더니 Oh my god! 이러면서 병을 들고 자세히 보길래 제가 이제 물어봤어요. Would you like a taste? Do you want to try? 너 먹어볼래? 그때 얼굴 표정이 기억나는데 얼굴은 두려워하는 표정인데 말은 I'd like to 그러더라고요. 응, 먹어볼래.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뚜껑을 딱 땄어요. 그리고 오징어 젓갈을 한 스푼 떴어요. 근데 그때 다른 애들이 이거 무슨 냄새냐고 하면서 사방에서 몰려오는 거예요. 영국에서는 라면만 끓여도 학교 전체에서 냄새가 나거든요. 애들이 몰려오니까 마틴이 자랑스럽게 Earthworms, 이거 지렁이야. 그리고 그 오징어 젓갈을 스스럼 없이 입으로 가져가더라고요. 근데 애들이 뒤에서 마틴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I wouldn't eat that. I wouldn't eat that. 계속 애들이 그러는 거예요. I wouldn't eat that. 근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제가 그 미묘한 would의 의미가 감이 확 오더라고요. I wouldn't eat that. 그러면 한국어로 하면 난 안 먹지. 난 안 먹을 거야. 이런 뜻인데 한국어로 난 안 먹을 거야 라고 하면은 두 가지 상황에서 보통 사용이 돼요. 첫 번째로는 정말 내 자신이 먹지 않을 거야 라는 의미도 되고요. 또 하나는 내가 너라면 난 안 먹을 거야 라는 의미도 돼요. 근데 영어는 이 두 가지를 구분을 해요. 다시 말하면 현실과 상상을 구분해서 이야기를 해요. 난 안 먹을 거야. 그러면 영어에서는 I won't eat that. I'll not eat that. 내가 지금 그것을 안 먹겠다고 결심한 거예요. 그쵸? 내가 너라면 안 먹을 거야는 If I were you, I wouldn't eat that. 내가 너라면 이라는 가정을 하고 상상을 한 거죠. 이렇게 가정한 상상의 말을 할 때는 would를 써요. 근데 대화를 하다 보면 재밌는 사실은 If I were you, 이 부분을 말을 하지 않고 I wouldn't eat that만 말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처음에 제가 영국에 갔을 때 이게 굉장히 어색했어요. 근데 대화 전체를 시간이 지나면서 반복적으로 말하면서 이 구절을 생략하고 말하는 게 자연스러워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방금 전에 친구들이 마틴에게 I wouldn't eat that 이라고 말한 게 난 안 먹을 거야 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내가 너라면 안 먹을 거야 라고 가정을 한 거죠. If I were you 요 부분을 빼고 I wouldn't eat that 요 부분만 얘기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렁이니까 먹지 마 라고 한 거나 다름없어요. 예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한 아이가 손님에게 줄 팬케이크를 만듭니다. 그래서 손님에게 줘요. Yeah, it's pancakes. They're vegan. Mostly. Enjoy. Thank you. 당연히 아이들이 만든 거니까 별로 맛은 없겠죠. 그래서 아이의 엄마는 손님에게 이렇게 얘기해 줘요. I wouldn't eat that. I wouldn't eat that. I wouldn't eat that. 앞에 뭐가 빠진 거죠? 맞아요. If I were you.
다시마가 빠진 거예요. 제가 당신이라면 안 먹을 거예요. 다시 말하면 먹지 말라는 거죠. 이렇게 대화하는 것이 조금 자유로워지면요, 조동사 과거형을 말하는 게 굉장히 쉬워져요. 그래서 이 부분을 굉장히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문장의 한 부분만 이야기하고 대화의 전체를 헤아리는 연습을 반복적으로 해줘야 돼요. 문법에서는 이거를 가정법 과거형이라고 불러요. 해석은 이래요. If I were you, I wouldn't eat that. 내가 너라면 난 안 먹지. 안 먹을 텐데. 안 먹을 거야. 안 먹겠지. 이게 뉘앙스에 따라서 이렇게 다 말할 수가 있는 거죠. if 플러스 주어 플러스 과거형, 콤마 찍고 주어 플러스 조동사 과거형. 이게 항상 패턴이에요. 그리고 가끔 학생들이 왜 if I was가 아니라 if I were라고 해요? 라고 물어보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최대한 현실이 아니라 가정한다는 뉘앙스를 주기 위해서 그래요. 사실 내가 실제로 다른 사람이 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if I was가 아니라 if I were. 근래에는 if I was를 많이 쓴다고는 하는데, 여러분들은 if I were라고 연습을 하세요. 아셨죠? 다른 문장도 한번 볼까요? If I were you, I would take this opportunity. If I were you, I would take this opportunity. If I were you, I would probably leave. If I were you, I would probably leave. I just don't feel like I can leave. What would you do? I would go home because I'm his doctor, not his family. I just don't feel like I can leave. What would you do? I would go home because I'm his doctor, not his family. I just don't feel like I can leave. What would you do? I would go home because I'm his doctor, not his family. 난 할 거야. 영어로 어떻게 할까요? 그쵸? I'll do it. 그럼 이번에는 상상하면서 난 하지. 영어로 어떻게 할까요? 그쵸? I would do it. 이번에도 상상하면서 나는 했겠지. 나는 했겠지. I would have done it. I would have plus 완료형. 느낌이 확 오죠? would를 사용하는 기본 느낌이에요. 그래서 마틴은 오징어 젓갈을 먹었어요. 지렁인 줄 알고. 지렁이라고 생각하고 먹었으니까 뭐. 제가 이제 한국에도 있어보고 영국에도 있어보고 미국에도 있어봤거든요. 근데 그 나라마다 다 교회를 다녀봤어요. 근데 그 교회마다 다 똑같이 가지고 있는 기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주차관리팀이에요. 그 주차관리팀에 소속된 멤버들은 차량이 어떻게 이동하고 어떻게 빠져나갈지 다 헤아리고 있더라고요. 아무리 차들이 복잡하게 꼬여 있어도 이 멤버들 중에 한 명이 나가면 금방 풀려요. 제가 예전에 그 빨간봉을 들고 차량들을 지휘하는 모습이 너무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주차관리팀에 들어가고 싶었어요. 근데 저는 한 번도 그걸 못 해봤어요. 그럼 뭐를 했냐? 저는 찬양팀에서 찬양 인도를 했거든요. 제가 어느 날 목사님한테 얘기했어요. 목사님, 저 찬양 인도 말고 주차관리팀에 들어가고 싶어요 라고 말씀드렸더니 목사님이 고린도전서 12장을 보여주시면서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If the whole body were an eye, where would the sense of hearing be? If the whole body were an ear, where would the sense of smell be? 그걸 읽고 교회 성도님들이 일하는 모습을 자세히 한번 봤어요. 주차관리팀뿐만 아니라 뭐 행정팀, 새가족반, 안내팀, 교사팀 이런 팀들을 자세히 한번 관찰했었거든요. 그때 알겠더라고요. 아, 하나님이 시키신 거구나.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But in fact, God has arranged the parts in the body, every one of them, just as He wanted them to be.